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네.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그 정말. 요가를 한다든지 요즘 필라테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렇군요. 요쪽 계통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뭐 다 아시는 분이고요. 이분을 모르면 이쪽 계통은 간첩이다. 이쪽 계통은 도대체 어떤 계통인데 계속 이쪽 이 물구나무 속이 막 하고 이러는 계통. 요가. 예. 네. 자, 국내 요가계의 대표 요가 강사 린다 코 요가의 린다 오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봤는데 네. 이 그게 됩니까? 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꾸준히 수련을 하시면은 다 가능해요.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아니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접히는 거는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구나무 서듯이 뒤로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습이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네, 요가를 하면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네. 이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저는 그냥 이제 화면으로 봤는데 본인이 맞나 싶어서요. 합성? 제가 무슨 합성? 제가 뭐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잠깐, 정도로 네, 대단하셨다. 네, 잠깐 좀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자마자? 이렇게 접히는 거. 역시 본인이 맞았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요가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이 피부가 네. 여기 뭐 목주름 타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항상 물을 좀 많이 먹고요. 네. 그다음에 요가 동작 중에서 이제 역자세들이 좀 많은데요. 네. 그런 역자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심장보다 발을 위로 올리는 네네. 동작들이 있어요. 그런 동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계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기계 도움을 받아서 이게 물구나무 서기라도 좀 하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거꾸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는 반은 추천을 드리고 반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그 감을 시원해졌어요. 나도 시원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선호하는 네. 그 동작을 배워가는 과정은 뭐 벽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의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직접 해라. 네, 네 맞습니다. 기계 도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아무리 많이 해도 자세가 바르지가 않으면 의외로 혼자서 엉뚱한 동작으로 보고서 흉내내는데 내 몸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의외로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잘못하면 또 다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가 이 몸도 몸이지만 이 명상하고 같이 이게 조화를 이뤄서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명상하면 졸려가지고 몸 움직일 생각 안 들죠. 그러니까 바로 잠들거든요. 요가하러 와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글쎄. 제가 배우러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명상을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걷기 명상이 있어요. 걸으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 발 딛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 발 딛고 어머 그걸 언제 그런... 해요? 너무 더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이게 좀 저는 등산 좋아하고 네. 뛰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운동을 잘 못 해요. 그 고요한 정적인 요가도 있고요. 또 이 동적인 굉장히 좀 에너지틱하게 조금 운동이 되면서 좀 자세 교정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신체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좀 굉장히 다이나믹한 동작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셀럽들의 기가 막힌 몸매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들이 네. 제자예요? 뭐 최여진 씨, 뭐 수혜 씨, 뭐 조여정 씨. 그리고 그분들 잘해요? 잘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요가를 이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모 기업 회장님들이나 네. 이런 이제 총수분들도 어떤 명상이라든지 마음 수련을 위해서 요가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또 해외 유명 인사들도 우리나라를 찾으면 와서 막 이렇게 수련하고 이런다면서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뭐 호텔에 네. 기억에 남는 이제 셀럽분이 남편분은 이제 그 석유 굉장히 이제 큰 부호이시고 아내분이 네. 이제 모델이신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을 검색하셔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VIP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호텔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고 이제 그분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거의 이제 저하고 호텔하고 그분의 스케줄 맞춰서 진행을 네.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히나 오셔서 이런 요가를 배우시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린다 뭐 먹어? 그래서 다 먹습니다. 고기도 중요하죠. 먹고 생선도 먹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생선은 흰살 생선만 먹어? 빨간살 생선도 먹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게 요가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 동작을 또 이렇게 이어가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요가 선생님들 이렇게 단체로 쫙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네요. 차원이 다르지 액수도 다를 거고. 아 그렇겠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뭐부터 네. 시작해요? 처음에 요가 할 때는? 처음에는 일단 이제 요가는 호흡이 99%예요. 그 요가 스타일이 좀 되게 정캄한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이나믹하게 음악에 맞춰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동작들. 근데 시작은 일단 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과 마지막은 이제 호흡. 아이들은 복식호흡, 이제 성인이 되면서 흉식호흡,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깔딱깔딱 호흡을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복식호흡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계속 좀 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희 직업도 그렇고 누나도 배우시니까 저희도 호흡이나 발성 발음 같은 거 하거든요. 중요하시죠. 네, 그래서 복식호흡은 누누이 강조하는데 그런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맞습니다. 면이 있네요. 이미 요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네. 예. 그 원래 요가 강사셨습니까? 그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는 육상 선수였어요. 아, 육상 선수. 운동 선수셨어요. 네, 네. 아니 어울릴 것 같아. 그렇죠. 몸이 네. 탄력파니까 잘 달리셨을 것 네. 같아요. 몇 미터? 마라톤 했습니다. 마라톤이요? 사실은 지금도 뛰는 거 제일 잘해요.
어울린다.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또 네. 육상이 확 와닿네. 마라톤도 그야말로 호흡인데.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뭐 제가 사실은 선호하는 운동이 클라이밍, 서핑, 그다음에 뭐 완전히 다이나믹한 운동을 선호하는데 요가는 어떠한 계기로 하게 됐냐면 아이 낳고 네. 산후울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래저래 같이 고민을 하다가 요가라는 게 있다. 한번 배워봐라. 근데 요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저는 안 즐거웠어요. 앉아 있어야 되고 계속 그래. 감정적으로 뭘 올라오는 걸 보라고 하는데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올라오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다리도 저리고 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간절했어요. 이 무언가 이 자꾸 우울함이 있고 또 건강하게 계속 아이를 키우고 제가 잘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가 수련을 정말 어디 이런 종교 집단에 가서 제가 기도하듯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게 저의 직업으로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요가는 종교입니다, 사실. 스승이 계시면 이제 제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학생들 뭐 너무나 많으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그 가르친 학생 중에 최고령은 몇 살 정도입니까? 실버 요가도 있어요. 네. 실버 요가. 있을 것 네, 있습니다. 네. 78세 어머니도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일하는 이제 호텔에서 최고 이제 연령이 많으신 클라이언트는 65세. 아. 79세 네. 정도 되는 분을 요가를 지도할 맞습니다. 때는 그래도 각별히 신경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고객님의 이제 그날 그날의 어떤 그 수면 상태라든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어르신들이 될수록 이제 숨이 짧아져요. 폐도 근육이기 때문에 숨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숨 어떻게 쉬시는지 오늘 기분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한 달 한 달 이제 플랜을 짜죠. 오늘은 조금 이번 달은 다리 강화를 하는 이런 동작, 다음 달은 좀 더 등을 펴고 자세가 좀 더 좋아지는. 정말 그 실버로 따로 이렇게 동작을 맞습니다. 만드는 게 있군요. 똑같은 동작이라 하더라도 뭐 너무 난이도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가동범위라는 게 있고 쓸 수 있는 어떤 몸의 움직임 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벽을 이용하든지 의자를 이용하든지 무슨 어떤 요가 도구 같은 것들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세요. 꼭 실버 요가라고 해서 뭐 쉽게 하고 아유 이거 하지 마세요. 큰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훨씬 더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요가를 하시다 보면 아직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더 할 수 있구나라고 그래서 더 원하세요. 적극성을 띄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3개월간 65세 이상 85세 남녀 어르신을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그 실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실험 논문을 썼어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막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굉장히 좀 거동도 어려우시고 또 심지어 그 생활이 조금 어려우신 수급자분들이셨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낙이 없으셨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했지만 역으로 그런 어르신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었고 열심히 하시는 네, 거는 그다음에 다 이 세션이 끝난 후에 마지막 날에는 그분들 되게 어려우신데요. 쌈짓돈 1,000원, 2,000원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서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고맙다.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정말 그 경험은요. 제가 지금 요가 지도 23년 됐는데요. 잊지 못하고 추후에 제가 은퇴를 하면은 그렇게 저도 그런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런 되돌려주고 싶다. 맞습니다. 도네이션으로 제가 제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요. 저 스트레칭하고 지금 PT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 PT들 많이 하시던데 PT하고 요가하고 다른 점들이 다 있습니까? 스트레칭하고 그 요가의 큰 그 다른 점은 일단 스트레칭은 그냥 TV 보고 누군가와 얘기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반동을 주기도 해요.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반동을 쓰기도 하는데 요가는 숨 마시면서 팔을 들고 숨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하고 몸의 움직임을 갖게 그래야지 조금 더 아 내가 여기를 쓰고 있구나 여기가 좀 더 타이트하구나 이런 부분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잡아드리고 도와드리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본인이 하면서 아 여기는 내가 좀 더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좀 더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언젠간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 혼자 딱 매트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좀 아 요런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요가는 유연한 사람만 해야 되나요?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식초 먹으면 유연해지나요? 네. 그런 맞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꼭 난이도 있는 어려운 동작을 해야지 이게 이제 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인 네. 생각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뒤로 접어야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쫙 몸을 물구나무 서기로 쫙 이 정도 해야 요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건 경지지요? 그 정도. 경지이고 그냥 네. 저도 그렇지만 이 수련하시는 수련생들 입장도 그냥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TV에서 3분 요가 해서 더 알려주셨잖아요. 네. 3분만 하면 돼요? 진짜? 왜 3분이라고 그때도 타이틀을 잡았냐면 네. 한 동작이라도 그 3분을 조금 신경 써서 반복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3분 정도 했을 때 아, 내가 여기를 쓰고 있구나, 여기를 써야 하는구나라는 뇌에서 신호를 보낸대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누나는 PT를 좀 해보셨으니까 따라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안 한 지 오래됐고 정말 뻣뻣해. 여기 뭐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요가 동작을 몇 개만 간단한 걸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한번 배워보죠. 네, 배워보죠. 네. 그러면 함께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실 동작은 외가리 자세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아래 왼쪽 다리를 들고 왼발을 잡고 왼쪽 발날을 잡아주세요. 왼쪽 좌골을 조금 더 안으로 그리고 새끼발가락을 앞쪽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손으로 발날을 잡고 양쪽 엉덩이 무겁게 키 커지게 앉으세요. 이 상태로만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편한 숨으로,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몇 차례 움직여 주세요. 네,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짝짝이 맞습니다. 그냥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숨 마시고 이제 내쉽니다. 가슴이나 또는 얼굴 쪽으로 숨 마시면서 힘을 빼보고 숨 내쉽니다. 천천히 당겨오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이제 잠깐 가장 편한 곳에서 호흡하고 기다리세요. 세 번 정도 호흡하시면 좋으세요. 두 번 호흡하겠습니다. 하나. 하고 계시는 외가리 자세는 골반하고 고관절의 가동성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틀어진 골반을 맞추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숨 마시면서 다리를 내리고 무릎을 잠깐 세워주세요. 두 번째 동작 반비둘기 자세요. 왼쪽 무릎을 굽혀서 아래 놓으세요. 왼쪽 무릎 끝은 매트 끝을 향하게요. 그리고 양손을 왼쪽 다리 옆에 바닥을 짚으세요. 오른 다리를 크게 들어서 뒤로 보내세요. 오른쪽 다리가 내 꼬리뼈 척추에 딱 맞춰진다고 생각하세요. 왼쪽 힙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개의치 마세요. 뒤에 있는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끝을 세워주세요. 양손을 앞에 바닥에, 손을 앞에 바닥에.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앞으로 손을 위아래로 포개서 절하듯이 얼굴을 대고 머리를 대고 엎드리세요. 이때 양쪽 어깨랑 양쪽 골반 높이를 같게 합니다. 오른쪽 다리 계속 무겁게 하고 척추는 계속 앞뒤로 자라나게 하세요.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골반을 조금 더 무겁게 양쪽 옆구리 길게 서로 만드세요. 숨 마십니다. 상체 세우고 돌아오세요. 제자리로 왼쪽으로 몸을 걸터앉고 오른 다리 크게 앞으로 꺼내오세요. 잘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네. 네. 근데 호흡을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참지 않고 호흡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냥 기분 좋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V자세, 다운독이라고 척추를 쭉 펴는 자세입니다. 손을 앞에 짚어주세요. 무릎 걸어서 뒤로 가주세요. 양손 어깨 너비, 두 다리 골반 너비에서 발가락 끝 세워주세요. 숨 마시고 숨 내쉬고 고개 숙여서 내 엉덩이를 하늘 위로, 그리고 천천히 고개 숙여서 다리 사이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뒤꿈치가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 안 닿으실 경우에는 뒤꿈치를 차라리 아주 높게 들고 무릎을 굽혀서 배랑 허벅지가 만나게 이렇게 계시면 돼요.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시선은 다리 사이 보시면 돼요. 머리 힘 빼고 손으로 매트를 꽉 잡으세요. 이렇게, 또는 뒤꿈치를 내리세요. 이미진 선생님 약간 앞으로 걸어오시겠어요? 그리고 무릎을 약간 굽히세요. 세 번 정도 호흡이요. 두 번 호흡이요. 하나, 숨 마십니다. 그대로 무릎 굽혀서 바닥에 놓고 휴식 자세인 아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엉덩이 뒤꿈치로 다 보내서 절하듯이 엎드리세요. 머리를 툭 바닥에. 편히 앉아보세요. 어떻게 낑낑거려. 아니 근데 너무 잘하세요. 이 보통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숨을 안 쉬시거든요. 우리도 숨 안 쉬었대면서요. 그러기도 하신데 두 분 몰입도가 너무 좋으신데요. 잠깐 했는데 좀 몸이 영감님, 편하네요. 영감님 재미라고. 오늘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 지필한 산분효과 책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피부관리 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비누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비누도 있어. 네네네. 따로 비누가 있나봐. 네. 어떤 뭘로 만든 비누예요? 이거는 이제 세안뿐만 아니라 전신 다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당김 있거나 남녀노소나 누구나 사용하셔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요 제가 집필한 책도 열 분께 추첨하여서. 골고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한 네.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시고 린다오 준비한 멋진 비누, 책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퀴즈 맞추시는 분들께 탐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몸매, 외모만 보면 결코 알 수 없는, 저도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아까 학교 졸업하고 네. 뭐 이거 막 따져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린다 오의 나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35세, 2번 40세 즈음, 3번 50대 즈음, 4번 60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외모로 봐서는 뭐 1번이나 2번이나 네. 진짜 가늠할 수가 없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